자, 이름을 읽어라. 이것을 이제 제목으로 오늘 12시까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원칙을 가는 전문가입니다.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로 갔고 끊임없이 정석으로 가는 길만 여러분을 안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은 아까 대충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뭐예요? 잘 달리고 있죠. 시장은 상승장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라. 주도주인 반도체 관련주 없다? 이게 지금, 그리고, 그죠? 산림초사님도 어서 오시고. 아니, 주도주 간다고 그러면 전문가님, 아 진짜 이게 반도체가 주도주입니까? 아니, 주도주 간다고 그래도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죠? 주도주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러면 뭐가 주도주예요? 참 답답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를 깨버리고 가는데, 주도주가 아니면 뭐가 주도주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걸 제 방에 들어오는 신규 회원님들이 반도체 종목이 하나도 없어.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벌써 얼마 나가서 백몇 프로씩 막 나가버렸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우 정말 전문가님 저거 진짜 나갔나요? 그죠? 아 오늘도 또 나가네. 예. 조정하면 또 나가고, 조정하면 또 나가고. 아, 한번 봐봐요. 이 솔브레인 소부장 중에서, 예? 소재, 기업.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예? 아, 신고가를 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와서 넘어가는데 무슨 주도주가 아니면 뭐가 주도주예요? 템플턴은 벌써 여기서부터 주도주라고 계속 사서, 하이닉스를 여기서 보면서 그냥 주도주 간다. 예? 계속 사라. 주도주 간다. 팔지 말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뭘 주도주가 아니면 어떤 게 주도주예요? 요즘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리죠. 뭘 올려요? 목표가를 계속 올리잖아요. 삼성전자 7만 4천 원까지, 그죠?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얘는 뭐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계속 올린다는 건 뭐예요? 주도주를 볼줄 알았는데 주도주를 보는 걸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모르지만, 전문가조차도 몰라가지고, 주도주 잡는 방법 모르고, 아무거나 사주고 다 주도주라고 그러면 그게 주도주입니까? 그게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1단계 서명, 그죠? 합의 협상 서명을 했죠, 이제. 수출 역성장폭 개선, 3대 지수 경기 선행 지수 큰폭 상승. 자, 그 다음에, 적근이 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자, 코스닥 코스피 어떻게 했나 보시죠.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나가는 동안 나는 약세 마인드 빠져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코스닥, 예, 이렇게 나가는 동안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죠. 소재 기업 계속 나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저거에 벌써 100몇 프로, 200%. 솔브레인만 해도 벌써 몇 프로 나갔습니까? 이것만 해도 7월 1일 날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100%, 100% 나갔나요? 7월 1일 날 사준 거, 그죠? 이게 벌써 얼마 나갔어요? 에? 100%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일원들은 여기서 팔았나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더 샀지요. 아, 사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샀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미쳤구만, 그죠? 이게 돈이 얼마예요? 벌써 100% 나갔어요. 여러분은 쳐다만 보고 있죠. 저거 나가는 동안, 에이, 가다가 말 거야. 설마, 가다가 말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말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면 잘라버려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템플턴 식구는 더 사. 이미 정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자꾸만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뭐몇푼 먹는다고 잘라먹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가다 올라가다 쭉 떨어지면 아예 손절해야 되고, 뭐 손절을 해요? 아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가는데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종목이 가는데 더 사면 돈이 더 커지는데 왜 손절을 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수많은 전말이 손절, 목표가 손절가, 맨날 목표가 손절가가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가치 투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트레이더지요.
그죠? 전부 트레이더로 몰아버리는 게 증권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가는 거,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상승장으로 가기, 대세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한번 볼까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대세 상승장이라는 건 주봉에서 21선이 61선을 통과하면 대세 상승장 맞습니까?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봉을 보니까 21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는 이날부터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아직 못 돌파했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잘 가고 있죠. 여러분, 뭘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반도체가 저렇게 나왔는데,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원익이, 뭐, 여기저기, 양 반도체가, 아유, 요즘에 뭐, 그죠? AD 테크놀로지는 경고받으면서도 나가더라, 정말. 아유, 예? 이런 걸 여러분이 샀었어요. 예? 샀었어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그냥 경고받을 거 말거나, 그냥 막 올라가, 속구쳐, 그냥 막. 아유, 전문가님, 어떡해. 뭘 어떡해요. 들고 가면 되는 거지. 뿡뿡이 아빠님 배웠어. 그냥 속구치는 거예요, 막, 그냥. 아, 이게 다 반도체가 하는데, 뭐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주도주 아니라고 노래하고서, 그저, 투자자들을 안 사주고, 맨날, 그죠, 여러분들이, 테마주에만 몰려댕길 거예요? 이렇게 뻥뻥 나가는데, 이걸 그냥 잘라버려요? 가만히 들고 가면 점점 커지는데요? 아, 솔브레인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이 그 잘라야 되는 건가요? 잘라먹다가 돈못 벌고 앉아 있을 거예요? 가서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솔브레인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정말 대단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점 다 넘어가고 역사적 고점 넘어가면서 계속 수익을 키워주는데 이런 것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단타 한다고 여러분 돈 엄청 버나요? 정석으로 가자. 이게 중요하죠. 믿을신. 굉장히 중요하죠. 잘 보세요. 사람인에다가 말씀원자잖아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A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집어갖고 B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믿어집니까? 저기 푸른 집에 앉아 계신 분도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어기대. 그러면 이게 뭐요? 못 믿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안 믿어서 잘라버리려고 그러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템플턴 전문가도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어겨버리면 못 믿지. 근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석 투자로 가는 길만 알려주잖아요. 제가 급등 상한가 간다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던가요? 안 합니다, 저는. 기업이 돈을 벌지 않으면 저는 추천 안 해요. 원칙입니다. 제가 원칙으로 가는 길이 뭐죠? 돈을 버는 기업. 급등 상한가 가도 저는 부실 종목을 거의 추천 안 합니다. 어쩌다 추천한다 그러면 차트가 너무 멋있으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들고 그냥 먹고 싶으면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날릴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러는 경우 어쩌다 한번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중장기로 가려면 사지 마세요. 아예 막아버립니다. 아유, 멋지게 나가네요. 자, 반도체가 주도주가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주도주가 한다고 그렇게 해도, 저또 나가죠? 난리가 났네. 왜 그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얘 와서 저라고 가야 돼요. 아니, 2019년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올라간 동안 쳐다만 보죠. 자, 삼성전자가 50% 내는 동안 얘는 몇 프로 내나 봐세요. 2019년 1월 2일 날. 똑같은 반도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죠. 156%입니다. 삼성전자는 몇 프로 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매몰돼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에 매몰돼 있죠. 여기는 또 지금 얼마나 벌어졌냐? 한번 가보자. 오늘 올라가냐? 예, 58%입니다. 155%, 150몇 프로 보실래요? 58% 보실래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그럼 삼성전자가 나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는 지금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제가 신신당부했고요. 그죠? 아, 지난번에는 우리 그 회원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가님, 저 농심을 샀는데 농심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농심이요? 아, 분석해 줄게요. 왜 농심을 사지 말고 삼양식품을 사라고 그랬는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거 잠시 후에 가치 투자를 때문에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미중 합의로서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시장이 환호하고 미국 시장 역사도 신고가를 깼죠. 자, 그죠?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래 산업의 쌀, 아, 기업의 쌀이라는 지금 템플턴이 얘기하는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차트에 반도체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수익이 커졌겠죠. 그죠? 수익이 커졌겠죠. 반도체를 안 갖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 포트에 반도체 담았다. 그러신 분은 1번. 안 담았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미래산업의 쌀,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라고 써 있잖아요. 주 323200님.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반도체를 담은 사람들은 저렇게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잘라야 되나요? 오늘 단타 먹고 잘라야 됩니까? 계속 보유해야 됩니까? 샘플턴이 그러죠. 먹다 마냐? 먹으려면 배 터지게 먹어라.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배 터지게 먹으면 어디 덧납니까? 자꾸 잘라버려. 안 간다고 잘라버려. 어휴, 케이시텍 난리 났네, 저거. 야, 막 올라가네. 그냥 막 올라가. 쳐다만 보고 있어. 자, 미래 산업의 쌀. 2차 전지 배터리. 그죠?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모델 세 가지 출시하면서 한국산 배터리가 LG화학이 중국 정부 보조금도 이제 받게 됐고, 또 LG화학도 거다 납품하면서, 일본의 파나소닉의 2차 전지 배터리를 배격시킨 겁니다.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일본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이 미국에다 공장 크게 지어놓고 거기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중국에 진출할 때는 이제 테슬라가 LG 화학과를 쓰면서 역시 파나소닉이 또 왕따를 당했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사드 이후에 또 이번에 상당히 그래서 경북 배터리 자유 경 국제 자유 특구에다가 GS건설이 이번에 1천억 신규 투자를 했죠. 2차 전지 허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가 그래서 조금 이번에 움직이면서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유, 나는 쳐다만 보고 있어. 일진 머티리얼. 어휴, 오늘도 또 신고가네. 저걸 어떡하냐. 유리 식구들은 다 벌써 사서 들고서, 요과! 어디까지 갈 거냐? 그냥 들고 가. 좋은 일 벌어져. 그죠? 좋은 일 벌어져. 이런 걸 벌써 예측하고, 전문가님, 그런데 그 안목은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저는 뉴스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가와 뉴스를 보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기업이 나가게 될지,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투자의 안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종목이 돈을 잘 버는지를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보아주면, 종목이 더 빨리 보이는 거예요. 정원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번엔 또 사드 이후에 면세점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문정성시를 이뤘죠. 그러면서 롯데 쇼핑이 3일간에 4천여 명이 그냥 막 그냥 바글바글했었대요. 역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누구예요? 참 날아가는 게 누구예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또 누구죠?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거뭐상 나가고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가냐?
이걸 보고 벌써 이미 매수를 들어갔어야죠. 그죠? 호텔 힐러, 템플턴이 우리 이름 보고 사라, 매수. 야, 참 기가 막히게 사줬죠. 매수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와, 이게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실적 개선됐다고 그러더니 K-스택이 날아가 버리네. 이런. 아휴, 저걸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제 우리 이름 보고 오자마자 제발 이 반도체 장비주 사라. K-스택 아니면 원희가 IPS만 사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냥 오자마자 사세요. 그러니까 아, 가만있어 봐. 긴가만가, 긴가만가. 이게 갈까 안 갈까 고민만 하다가 쳐다만 보고 한참 올라가니까 그때서 살라고 그러니까 이 아깝잖아 돈이. 비싸게 사는 거 같으니까 아깝잖아요. 여기저기 오늘도 또 날라가. 또 날라가. 정말. 아유,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 LG화학이 그래서 뭐 주가가 삼성 SDI 뭐 난리가 났죠. LG화학, 일진 모티리, 상하프론티크, 두산 솔루스, SKC, 삼성 SDI 나가는 거 봐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삼성 SDI. 아유, 이게 뭡니까? 이게 속구치고 말이죠. 이 무거운 주식이 막 솟구치고 나가는 거. 참.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예, 헤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주도주가 하는데 텐밀리언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주도주가 하니까 그냥 강력하게 담아라. 오자마자 제가 제발 제 말 듣고 K-스택 원희가 입해서 사세요. 그러면 이게 갈까? 아유, 저야 밑에 있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사라 그래도 그냥 죽어도 못 팔아. 밑에 있는 종목은 죽어도 안 팔고 위에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위엔 점점 더 올라가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봤죠? K-스택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신고가잖아요 또. 예? 아침부터 신고까지 뭐 볼 게 뭐 있어요? 아니, 안 간다고 여기 조금만 조정만 하면 내가 도망가느라 바빠. 그냥 도망가고 다 끝났다고 도망가고 그죠? 아, 이제 가다 끝났어. 이제 끝났대. 뭘 끝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잘라먹고 있죠. 쳐다만 보면, 아, 가만있어 봐. 가다 말겠지, 뭐. 맞아. 가다 말겠지. 아이, 더 올라갈 이유가 없어. 아, 본인 생각이지. 그죠? 본인 생각이지. 뭘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기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삼성 2월 11일 언팩 행사 열고 갤럭시 S2 20 예, 폴더블 2 공개. 자, 이것은 AI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종목. 또 나갔나 모르겠다. 또 나갔는지 모르겠다. 어휴, 또 나가네. 라운 피플. 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걸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나? 자, 저는 끊임없이 예, 시장의 시계를 어디로 가냐 하면서 약세 마인드 빠지지 말라. 루비니 교수 왜 유명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세 마인드에 빠진 사람이고요. 그죠? 캠피셔 말대로 상승이라면 실행이 답이다. 모험을 거는 자 수익이 커진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커질 수밖에 없는 걸 믿고 여러분이 투자하라. 이렇게 벌써 수도 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평균 회계 원리잖아요.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정치 테마? 템플턴은 그런 종목 잘 안 만집니다. 정석으로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그래서 템플턴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농심과 물론 이제 지난번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알려줬습니다. 농심 밑에 내려가잖아요. 오늘도 하락이에요. 이거 팔아다가 누구 사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얘기했죠. 빨리 도망가라.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라. 아, 이거 사면 얼마나 좋아. 또 신고가야. 아니 뭐 얘는 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 되죠. 아니 또 신고가잖아요. 전문가 여기서 제가 추천이 여기서 두 번 나가고 여기서 추천 나고 여기서 추천 나고 아 또 사라 그래도 아 전문가님 설마 갈까? 갈까? 우리 이런도 의심 이제 그죠? 의심하죠. 아, 못 가고 그래서 쭈삐쭈삐 하다가 여기 딱 올라가니까 샀냐? 그는 없어.
아무도 없어. 이제 샀습니다. 아휴, 이렇게 살할 때는 안 사고 쳐다만 보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야, 사야 되는데. 오늘도 또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도 이제 수익이야. 전문가님,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릅니다. 정별 가는데 뭘 두려워해요? 역별 만들 때까지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죠? 맞짱 뜨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 간다는데, 돈잘 번다는데. 정말 전문가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 가치 투자라는 건 뭐다? 가치 투자라는 뭐다? 어딨어요, 제가. 예. 네. 가치 투자란 뭐다? 여러분이 가치 투자 개념부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가치 투자를 강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차트 기법 얘기하면서 무슨 가치 투자를 얘기합니까? 뭐 신가치 투자? 122선에 뭐 신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죠? 이게 가치 투자 맞습니까? 가치라는 개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재무 분석에서 오는 거잖아요. 무슨 차트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얘기를 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전파가 있으면, 그죠? 케인즈파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게 수요냐, 공급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소주성을 갖다 들이대고서 그것은 무슨 경제 정책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삐끄덕거리고 뭐가 잘안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치 투자라는 개념은 세 가지가 핵심인데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죠. 수익이 커진다는 것은 영업이익을 잘 내서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갖고 영업을 잘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성장 가치고, 성장 가치가 커지고 수익 가치가 커지니까 기업의 자산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자산 가치잖아요. 재무 분석 없이 가치 투자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신가치 투자니, 무슨 뭐 차트 기법이 어떠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자유, 뭐,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지는 거래. 아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지, 어떻게 민주주의가 사회자임, 사회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만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합리화.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는 사회주의자니까 나도 민주주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차트 보고 가치 투자를 논다면 갓 쓰고 양복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엉터리 같은 얘기죠. 잘못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서 실수하는 거예요. 최근엔 참 답답한 게 하나 또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또 PBR, 어떤 게요? 자산가치 PBR이 3이면 고평가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PBR 3이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은 3 이상 가는 종목을 한 개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그러면 한미약품이 PBR이 11배 가는 동안에 그럼 고평가니까 3에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미사이언스는 20배가 갔네? 그 다음에 한샘은 18배가 갔네? 그저 셀트리온 18배가 갔네? 지금 더전 비전이 얼마 갔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엉터리로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떤 제 방에 딱한 분이 왔는데, 전문가님, PBR은 이런 고평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1 밑에 저평가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 방법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더전 비전 한번 봅시다. 지금도 가고 있는데, 예? PBR 3이 뭐 고평가라. 아니, PBR 4, 7.43이면 고평가니까 팔아야 됩니까? 오늘도 신고가인데? 이게 신고가라면서 계속 가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잘라먹는 거예요. 가는 놈을 왜 잘라요?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아, 진짜 우리 유리원이 얼마 샀나 보세요. 지금도 안 팔고 있는데, 더존비전 얼마 샀어요? 2만 6천 원에 샀어요. 2만 6,316원.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2만 6천 원? 8만 5천 원입니다. 돈이 얼마 벌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 벌렸는지 지금. 템플턴이 팔라 그랬나요? 얼마 삼양식품 그냥 있잖아. 5만 원에 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갔습니까? 삼양식품. 또 가지요. 오늘도 신고가요?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제. 에?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에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들로 돈 벌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8940에서 뭐 손절? 익절? 가만히 있네? 무슨 일이야? 점점 커졌네. 야, 꿀벌이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지. 이런 걸. 케이시텍 나가는 거 신고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와, 오늘 신고가. 야, 무섭다. 반도체가 뭐 주도주 아니라고요? 신고가. 우리 위원들은 사갖고 지금 가만히 있는 가는 놈은 다 잘라버리고요. 그죠?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그죠? 찌끔 먹고 좋다고. 다, 진짜로 답답해요, 제가 보면. 이 상승장에 가기 때문에 템플턴은 더 힘을 쓸 수가 있죠. 왜? 가치 투자를 들고서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맞짱 뜨게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니까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잘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1조 5천 환매 금지. 불안전 판매 등 손배소, 우리은행 신한투자, 판매 사상, 그죠? 상대, 판매사 상대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소송 걸어 들어갔죠? 판매사.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계약 원천 무효다. 소송까지. 참,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 또 이번에 5천억 환매 중단, 정상 펀드까지 다 팔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 개인 투자들, 수많은 투자들이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 지금 날라간 거예요. 여기 가입한 사람 혹시 있어요? 자, 나도 가입했다 그러면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에? 소송 제기까지 하고요. 더더욱 재밌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증거를 보여줄게요. 자, 멀쩡한 펀드 돈 빼내서 돌려막기. 그죠? 뭐를 해줘도 막장 드라마. 이거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 다 도망가고요. 반 이상이 도망가 버리고, 이 펀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이제 발표 나오면. 그런데 얘네들 가는 종목을 한번 좀 보세요. 그냥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야. 예?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라임 자산운용에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게 다. 이 종목을 쓸 만한 종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맨 작전서리가 들어간 부실 종목, 전부 돈한푼못 버는 부실 종목이 거의 15개 종목이 거의 다야, 거의 다. 그죠?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리수산 순하님. 이러면 망합니다, 진짜로. 개인 투자들 다. 올바른 길로 가려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제발. 좋은 종목은 붙들고 있으면요. 떨어졌다도 가서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종목이에요. 이거라서 무슨 돈을 벌어줍니까? 개인 투자 지금 다 박살 났으니. 이제 금감원 수사 끝나고 나면 이거 다 발표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무조건 어떻게 알아?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그죠?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모르면 하지 말았어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 종목이 어떤지 지난번에도 파티 게임즈 2억 몰빵했다가 깡통 난 사람 있던데, 그죠? 모르면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키시라는 거예요. 내가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여러분의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신신당부하니까. 자, 갈 때 주도주로 가는 거 매수하는 여러분이 올바로 길로 가시라.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해주면 여러분은 발로 차버리고 사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투자의 전체 기간에 2 내지 7%, 남짓한 기간에 80% 수익이 난다. 가치 투자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석으로 가자.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이 날 때 여러분은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가치 투자의 비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로 정석으로 갈 때 여러분이 기다리다 보면 좋은 수익을 주고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준다. 그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여러분 욕심 부리고 그때 투자를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을 가져오면서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잖아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장은 바닥이니까 그때 역발상으로 보고 주도주를 매수하고 갈 수 있는 방법,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시간이 여러분을 투자하고 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걸 믿으시고 가야 됩니다. 제가 신신당부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 라임자산운용에 투자한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예? 가정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로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고 제가 수도 없이 저는 방송하면서도 부실 종목은 근처에 가지 말자. 자, 모르면 세 가지 원칙만큼 지켜라.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안 됐으면 비중을 줄이고 가는 거고 종목에 대한 이해가 갔으면 집중 투자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고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직 유치원생이면 종목을 늘려야 되겠죠. 나는 공부가 좀 돼서 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 있으니까 좀 집중 투자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럼 집중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5억 갖다 놓고 그냥 있는 대로 막 5천만 원씩 막 그냥 질러버립니다. 꼭대기가 뭔지 고점이 뭔지 저점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차트도 그죠? 추천하면 그냥 그거 갖다 그냥 있는 대로 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고 질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몰래 그냥 갖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사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아프다 그러고요. 그죠?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이걸 안 지키면서 본인은 다, 그죠? 전문가 탓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모르면서 집중 투자하고요. 알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이 집중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항상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을 잡은 다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균형 잡힌 다리는 안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종목들을 들고 와서 제가 실제로 보여줬어요. 10월 1일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매수해봤다. 이렇게 포트를 짜고 간다. 전문가님 왜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엑스원에서 하니까 제가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진이 더 나갔죠. 에? 지금 얼마예요? 17,800원. 동진이가 예, 16,700원이야. 17,800원. 삼성전기는 얼마예요? 삼성전기 13만 얼마요? 10만 원인데 13만 얼마 더 나갔죠. 또 뭐죠? 에코마케팅 얼마예요? 35,500원. 3만 원인데 지금 35,500원이죠. 또요. MCNEX 얼마입니까? 예, 37,200원. 제임스 뭐요? MCNEX가 지금 23,000원, 37,500원. 원익 IPS 얼마요? 원익 IPS는 얼마일까요? 예, 36,600원. 36,600원. 자, 다 돈 벌고 하잖아요. 근데 뭘한 거예요?
8949 제가 했나요? 가는 길을 보여줬죠. 왜 그럼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량한 기업이 어디 있냐고요. 한 개도 없어. 이렇게 계좌를 보트에 담아갖고 와요. 여러분이 직접 채팅창에 한번 쳐보고 아무거나 프로스테믹스 아무거나 쳐볼까요? 컨버지 이거 사겠다고 하고서 아 전문가님 싸잖아요. 너무 싸니까 사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요. 아,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본인이 사는 거야 못 말리지만 이 1600원짜리 부실 종목 그죠? 돈 한 푼도 못 버는 수익가치가 있습니까? 성장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수익가치가 있습니까? 성장가치가 있습니까? 자산가치가 커집니까? 이거 한 번만 봐도 여러분이 아는데 그냥 추천하면 그냥 사요. 급등 나간다고 내일 당장 급등 나갈 종목이라고 또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업 분석 모릅니다. 그러면 안 사면 돼요. 아니 저건 돈도 못 버는데요. 혹자는 이러잖아요. 아 그 뭐 셀리버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기자가 아 그래서요 그렇게 좋은 기업인데 돈을 봅니까? 아직 돈을 못 버는데요. 그러면 안 삽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안 삽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템플턴은 이제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초보자를 위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이제 하나씩 같이 풀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시장을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가치라는 건 그랬잖아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다. 그럼 왜 농심과 삼양식품을 저는 이렇게 농심을 팔아다 삼양식품을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농심. 자, 수익가치. 자, 수익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업이익을 내잖아요. 영업이익이 수익가치죠. 그죠? 영업이익이 수익가치니까 수익이 잘 났냐? 예, 났습니다. 근데 수익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964억, 886억, 584억, 올해 826억이 난다 하더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4.36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 3.96, 3.34. 감소하고 있네. 그럼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삼양식품을 보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때요? 433억, 552억. 이번엔 뭐예요? 벌써 3분기까지 570억, 올해 799억이래. 실적이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네. 그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9.45, 11.76, 14.0.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주가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치는 평균 회귀한다. 가치에 따라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소리장도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ROE, 자기자본 성장률도 15.28, 16.16, 24.26. 농심은 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5.01, 4.54, 3.48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살 거예요? 어떤 거 살 거예요? 당연히 삼양식품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심 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러면 저건 뭐 말도 안 돼. 삼양식품 농심이 너무 좋은 종목인데 신라면 잘 팔리니까 얘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삼양식품은 땅굴로 내려가고 이 간단하잖아요. 차트 기법? 몰라도 되네. 그죠?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시고 몰라도 되네.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정석을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정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야, 멋지게 나가네요. 정말. 부러워 죽겠어. 이게 뭐야, 이거. 어휴. 야 반도체. 삼성전자 필요 없다. 야, 삼성전자가 안 부러워. 펑펑 나가니까. 자,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자.
반도체 조정 끝났다. 조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부장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제가 이제 그냥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수백 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100%도 안 나갔는데 무슨 거다 대고 주도주 끝났다고 그래요. 예? 오늘 하이닉스 나가나요? 모르겠네. 예? 쉬고 있죠. 반도체 장비 솔브레인 어떻게 또 나가나? 아우 나 신고가야. 그죠? 예? 돈잘 버는 게 동업하자 또 나가잖아요. 전무관님, 아 자녀가 일본에서 주식 사달라고 1억을 보내왔는데 뭐 사요? 에휴, 그러면 뭐 2천만 원씩 나눠 담아요. 다섯 종목. 어떤 거요? 아이 솔브레인 담으시죠. 그죠? 담으시죠. 담으세요. 그렇게. 어이 벌써 엮여 나갔으니 얼마 다 담은 거 아닌지 몰라. 다 담았는지 1억을 여기서 아유 전무관님 어떻게 해요? 사요. 괜찮으니까. 삼성전자가 키워주는 기업인데 뭐 이게 잘못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들어가세요. 지금 막 벌써 40%가 나갔네. 야, 진짜 이게 순식간에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팔지도 않고 그냥 들고 가면 40%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KCTech, 원익 IPS, 솔브레인 뭐 지금 막 나가네. 뭐 에러티백 뭐 여기저기 그냥 반도체가 또 시작됐어.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네. 얘가 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 가다가 말겠지. 설마 지가 가다가 말겠지. 뺑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MCNX가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나 아직 멀었어. 뭘 벌써 끝나? 끝나긴 이걸 할줄 알아야지. 또 넘어가려고 그러네. 아니 빠지지도 않고 또 넘어가려고 그래 얘가. 어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사줬는데 지금까지도 팔지도 않고 강력 보유 흔들리지 마요. 아무것도 믿지 마요. 전문가들 멸치도 맞고 진단 불가. 전문가들 얘기하면 다 진단 불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진단 불가. 진단하면 풀명이 이경났다고 자르라고 할 테니까 진단 불가. 강력 보유하는 거예요. 벌써 188%가 났네. 감은 또 사주고 올라가 또 사. 제가 10월 1일날 사면서도 여러분들 보여줬죠? 10월 1일 날 사면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얼마나 써요? 예. 사면서 예. 62.36%. 그냥 있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템플턴이 그럼 이러 뭐 팔을까요, 이거? 여러분이 팔아 버릴까요? 가는데 안 자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제말 믿고 좋은 주식은 들고 가는 겁니다. 돈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 얼마나 돈을 잘 벌길래 그러십니까? 돈을 얼마나 MCNX를 한번 보시죠. 아까 농심하고 삼양식품 보여줬죠? MCNX를 한번 다시 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기절초풍할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97억입니다. 411억입니다. 3분기 만에 846억입니다. 올해 예상이 1130억입니다. 예상은 필요 없다더라도 현재까지 나가는 게 따블로 가고 있습니다. 따블로. 영업이익을 따블로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영업이익률이 2.94에서 5.9, 8.7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전문가님, 5%만 수익 나도 여러분은 이 기업이 5%만 수익 나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8.7%를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5% 예상하고 했는데 5%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잘 보니까. ROE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26, 56이야.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아까 농심 삼양식품 봤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커지나요? 예? 삼양식품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보니까 예? 15.28, 16. 24.26 커지니까 주가는요.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따라온다. 이런 거안 사고 여러분은 자꾸만 뭐죠?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간다고 거기 따라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정석으로 가라. 정석으로 가면 여러분 돈을 번다. 정석은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올라서 제가 못 삽니다.
너무 올라왔는데 왜 자꾸만 너무 가냐? 도전 비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가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이 시간여행만 하면 돼요. 특히나 장이 또 받쳐주죠. 상승장으로 여러분을 받쳐주죠.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죠. 에휴, 나나 안 팔어. 너나 팔어. 그죠? 들고 간다. 돈 버는데 뭐. 그죠? 돈 버는데 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 된다. 주도주를 제가 정확하게 잘 잡아드렸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요. 2017년, 2016년 뭐 다 제가 주도주 얘기하면서 4대 은행 사라, 전기차,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바이오, 수소차, 2019년에 통신장비, 그죠? 지금 예, 통신장비 또 아직도 여기가 2018년이 통신장비인가요? 그죠? 예. 장비주, 그죠? 전기차 다 나갔다가 2017년에 나갔죠. 전기차가, 그죠? 수소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통신장비죠. 아직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 그 다음에 소부장의 주도주로 등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다. 그죠? 스마트폰 수혜주가 잘 가나? 오늘도 아모텍. 어, 진짜 많이 나갔죠. 여기서부터 사줘갖고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벌써.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길이다. 가져가야 될 길.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하게 보유하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도주가 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다. 그죠? 주도주. 이 과거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다. 트로이카 3인방 시대, 자문형 랩, 그 다음에 랩 어카운트, 그죠? 그 다음에 조선 기계화학, 그 다음에 폭락하면 역시 새로운 주도가, 시장이 한 번씩 폭락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도주가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폭락할 때 가고 트로이카 3인방, 또 그죠? 퍼혁명, 또 이번에는 이제 보호무역에서 폭락했다가 또다시 수소전기차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나왔고, 자, 시장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재등장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2015년에 반도체 간다고 그래서 12월 말에 반도체 산업 기업의 쌀을 갖다 사라 그랬고요. 이번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산업의 쌀인 누구예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사업들이 나가니까 전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이제 또 쳐다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고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이게 종이 목재 갈 때도 주도주 간다 그러는데, 아니 다른 전문가들은 주도주 간다는 얘기 하는데 전문가님 혼자만 떠듭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판지 시대가 갔잖아요. 골판지 시대가 그저 폭락을 해버려서 폐휴지, 고지가 폐휴지 되면서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줬고요. 그죠? 이제 또다시 반도체가 나서 큰 수익 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아직도 쳐다만 보고 있어요. 또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하나씩 가볼까요? 자, 하이닉스 끝났나요? 아, 이렇게 나가는 종목을 뭐 끝났다고 전부 자르라고 아우성 친대요. 증권사에서 전화와서 자르라고 그러고, 모아서 자르라고 그러고, 뭘 잘라요? 주도주 간다고 수익 났으니까 차에 실현하래요? 주도주가 가다가 마는 거 봤어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멀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증권사에서 하나같이 모여. 다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가 7만 얼마까지 높이고, 6만 원 간다 늦추고, 그죠? 6만 원 갔죠, 이제. 또 하이닉스 목표가 얼마로 늦춰요? 예, 늦춰서 14만 원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건가요? 그냥 정별로 추세가 가면요.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뭘 봐요. 무슨 목표가 뭘 따져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벌써 더전 비전은 목표가에서 옛날에 다 잘랐게요. 참 너무나 재밌는 것이, 진단할 때도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잘라야 되고,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여러분이 믿으면 좋은 종목을 길게 못 가져가서 그래서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가져가야 된다. 시장을 길게 보고 그죠? 길게 가져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고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있죠.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거기 쫓아다니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깡통난 종목들을 한번같이 봐봐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었나? 부실 기업이었나? 여지없이 부실 기업이었어요. 스토리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죠? 사명시 이렇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서 고평가까지 보유해서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추세가 가고 있으면 안 팔어. 그죠? 추세가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안 팔어. 나는 아직도 가고 있는데 왜 파냐? 왜 차익 실현이 나가냐? 돈 더 벌면 어리가 덧나나? 그래서 가치 투자를, 잘못된 가치 투자를 가르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 PBR이 뭐 10배가 또 가고, 15배가 가고, 20배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셀트리온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100만원 간다고. 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100만원 간다고. 아니, 셀트리온이 100만원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봐야지.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에? 18배가 나갔는데, PBR이. 그죠? 여기 18배가 나갔는데, 제가 우리 일원 들고 왔을 때 제가 자르라 그랬거든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18배가 나갔는데, 여기다 대고, 그죠? 100만원 가면 20배가 나가야 되는데, 20배도 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기업이, 20배가 뭐야? 40배가 가야 되는데, PBR이. 그런 종목을 본 적 있어요? 아니, PBR 3만 해도 고평가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40배를 가게 100만원 가면 40배가 가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아, 이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그렇다면 내가 고평가니까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00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100만원? 진짜 100만원 갈까? 그 100만원 간다고 여기서 그때 질러버리는 거예요. 1억을 질러버리고 나서 떨어지니까 이제 50% 빠지고 60% 빠지니까 뻥이었어. 100만원 뻥이었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정말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서 기업이 가치가 정말 100만 원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글쎄 믿을 만한 게 못 될 것 같아. 그러면 300만 원만 담아보지. 뭐. 그다음에 정말 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면 고민해보고 더 살지를 고민해볼게.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갔다가 100만원 간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정답인 줄 알고 그냥 갔다 100만원 그냥 있는 대로 억대를 갖다 들이 갖다 집어넣어요. 그거 떨어지면 이제, 아휴, 나 5천만원 깨먹었어. 나 6천만원 깨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 왜 그들 그러시냐고.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정석. 잘 모르면, 아, 제시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적구병 내보내보라. 적구병, 일단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갈지 안 갈지. 간을 보니까 안 가. 그러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1억을 갖다 놓고 10%만 빠지면 천만 원이 깨지는데 여러분 자르기는 쉬워요? 자르지도 못해요. 1억을 갖다 놓고 천만 원 빠져봐요. 10%. 손절? 손절 되나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변동에 휘둘리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라. 가치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장기 투자처럼 투자 기간을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길게 보면서 시장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주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며칠간에도 여러분이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의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고 차익 실현하거나 이격 났다고 매도하는 경우는 뭐 본전이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 조금만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거나 손실이 났다고 본전을 찾고자 물타기를 하거나
우량주 장대음봉에 싸다고 매수하는 행위, 이게 다 잘못된 매매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고, 아,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차익 실현해버린. 이격 났다고 매도하는 거. 본전이 왔다고 매도하는 거. 조금만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고, 좀 하락하면 빨리 본전 찾아야 된다고 추가 매수해.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우량주 장대연봉 나왔다고 싸다고 매수 들어가는 거. 다 잘못된 매매예요. 잘 모르면 실수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우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으로만 가려는 거예요.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하루 이틀 잔파도는 타지 않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세의 큰 흐름을 이해한 뒤에 현 시세를 해석해 잔 시세를 먹기 위해서 부실 기업에 투자하는 실수를 막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배우게 되면 부실 종목이라는 걸 알면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되잖아요. 그죠? 긴 안목을 알려면 여러분이 일봉이 아닌 주봉이나 월봉을 보라는 거예요. 매일 주식 차트를 본다고 여러분이 돈을 보나요? 그죠? 여러분이 주가 차트를 너무 매일 들여다보다 보면 머리가 굳어져. 또 트레이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는 종목을 조정 들어온다고 잘라버려요.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손이 나가버렸어요. 뭔 소리예요? 아유, 저게 조정 들어가니까요. 그냥 댕각 잘라버렸어요. 아유, 그랬더니 저걸 억울해서 조금 다시 살 수도 없고 아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손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거 습관을 거칠라니 참 큰일 났다. 시간 걸린다. 시간 걸리죠. 우리 이런 전문가님, 전문가님, 뭔데요? 아, 드디어 오늘 주가 차트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뭔 소리요? 그랬더니, 아, 실제로요. 제가 매일매일 주가 현재가를 찾아보고, 내 종목의 현재가를 매일매일 들여다봅니다. 매일매일 들여다보는데 오늘 안 찾아봤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시죠. 나 아직도 현재가를 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한다. 1번. 나는 현재가 별로 안 봅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아직도 현재가를 쳐봅니다. 내 종목의 현재가를 쳐보는 사람은 뭔? 1번. 나는 안 쳐봅니다. 그럼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오, 멀리 보자님 대단하시네. 그죠? 뿡뿡이 아빠님은 제 방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종목을 현재가를 자꾸 쳐본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기업을 못 믿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업을 못 믿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봉 차트를 보내는 거예요. 일봉 차트를 멀리 보고 한 주에 한 번씩 주봉 차트를 보면서 최소한 2, 3년 기간을 두고 큰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주가 움직이 경기 순환 주기와 유동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훨씬 쉽다. 저는 월봉 얘기 생전 안 합니다. 너무 둔하기 때문에 월봉은 안 봅니다. 주봉만 봅니다. 주봉이 가면 여러분이 들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 이런다 할 때 가르치는 것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봉 보고 주봉 보면서 주봉을 보고 주봉이 가면 거기다가 정리식 투자를 해라. 주봉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식 투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이길 확률이 무조건 높아요. 에이, 전문가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식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아까 그죠? 뭐죠? 아, 부실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무슨 종목일까요? 아무거나, 이 중에서 아무거나. 뭘 볼까요? 박스넷? 한류타임즈? 하이소닉? 리드 여기서 뭐 다친 사람 많다고 그러던데. 리드를 한번 보자. 리드. 주봉이 갑니까? 주봉을 가니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기적으로 올라간 거 한 개도 없네요. 재밌죠? 그럼 농심이 성장을 했으면 가야 되는데, 농심을 한번 볼까요, 그럼? 농심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뭐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2004년부터 얜 가본 것도 없어요. 잠시 이거 하나 올라간 것뿐이 없네. 그러니까 농심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템플턴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팔아다가. 그럼 삼양식품을 가보자. 삼양식품, 장기적으로 못 가더니 점점 올라갔네.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돈을 잘 버나? 잘 벌어. 그럼 여기다가 정리식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이 돈이 점점 커졌을 거 아니에요. 얘는요? 돈이 점점 커졌을까요? 아유, 전문가님, 나 10년을 뭐여. 2004년부터 15년 동안 투자했는데도 본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식 투자해도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에 정리식 투자하려는 거예요. 많은 증권사에서 여러분이 정리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정리식 투자하면 부자 됩니다. 정리식 투자하면 과연 부자가 될까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리식 투자가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 주봉이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또 갑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주업에 충실하고 경제 지표와 함께 주봉 차트로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할 시기라고 판단했을 때면 일봉 차트를 보고 매매의 세밀한 포인트를 잡아내서 여러분이 매수해서 들고 가면 돈이 돼요, 안 돼요? 된다. 돈이 된다. 매매 횟수를 줄여라. 1년에 10회 정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을수록 매매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 신고가 나오면 따라 붙어라. 제시 리버모어나 니콜라스 다비스가 그러죠. 신고가 나오면 따라 붙어라. 신고가 나오면 주가가 너무 올랐어. 도망치기 쉽상이죠. 상승하는 좋은 종목이라면 더 멀리 가는데, 더 멀리 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멀리 가는데, 솔브레인을 쳐다보면서, 아유, 저거 역사적 고점 넘었으니까 이제 못갈 거야. 역사적 고점 넘었어. 야, 주봉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이 주봉을 보는 종목을 봤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올라가서 나는 또 닮고 또 닮고 떨어졌냐 또 닮고 떨어졌냐 고맙다 떨어졌냐 또 사서 또 사서 그냥 갔으면 여러분이 돈이 얼마 됐을까요? 2004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일봉에서 2004년에 사서 지금까지 갔다면 돈이 얼마 됐을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갔으면 여러분이 돈이 얼마 됐을까? 어후, 배 아파. 볼수록 배가 아프네. 3633%. 36배가 나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아우성 쳐서 장관들이 난리가 났죠. 너무 올랐어. 뭘 너무 올라요? 여기다 갖다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팔아다가 땅 넣어놨으면요. 아이고, 말도 안 돼.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여기다 팔아놨으면, 사놨으면 지금 36배가 갔으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20억짜리가. 예. 2004년, 2006년에 강남에 은마 아파트가 16억 5천 갔습니다. 지금 아마 20억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16억 5천 갔다가 팔아다가 5억 5천 분당 가서 32평 사고, 똑같은 평수. 그 다음에 10억을 갖다 여기다 쓰면 지금 돈이 얼마 돼? 36억을 만들었어요. 10억이 36억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집은 그대로 있고 집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 지금 은마 아파트 20억 가본들 올라간 게 얼마예요? 예, 3억 5천입니다. 얘는요, 예, 10억이 얼마를 벌어줬어요? 36억을 벌어줍니다. 그러면 46억이 내 돈이 46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저그 얘기하는 바람에 쇼킹 받았어요. 자기는 부동산 하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주식, 좋은 주식을 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네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라는 거예요. 예? 월봉도 보지 말고 주봉만 보라는 거예요. 주봉이 갈 때는 여러분은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템플턴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죠?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걸 다 가르쳐 줘도 여러분이 못 하잖아요. 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하네. 굉장하죠? 그죠? 아, 동원 참치 이런 것도, 동원 FM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업이 없다고요? 사람들은 기업이 없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기업이 없어서 뭐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 얘기가. 아, 동원에 2004년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10억을 갖다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것도 8배가 나가요. 8배. 10억이? 아니 10억이 80억. 아까 36배면 얼마야? 10억이 36억이 아니네. 에? 360억이네. 맞아요? 헷갈린다 진짜. 아휴. 10억이 8배 갔으니까 8억이 된 거잖아요. 8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36배가 나갔으면 얼마예요? 아유, 끔찍해. 생각도 안 돼. 그죠? 어, 생각도 안 되잖아. 이거 뭐, 이거 얼마? 36배? 아니, 6배만 해도 10억이면 60억인데, 36배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억이에요? 360억 볼래요? 아니면 아직도 20억에 잠자고 있을래요? 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투자를 아직도 까마득한 거예요. 다섯째,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주식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크게 오른다. 그게 뭐예요? 누운 만큼 간다. 차트 기법에 누운 만큼 간다는 거예요. 장기였던 시역이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 아유, 전문가님 안 가요. 저거 잘라야 돼요. 가지도 않는 종목 전문가님 추천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에이, 저 잘라야지. 그런데 그게 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급등 나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 투자는 투자 기간에 얼마? 투자 기간에 얼마? 예, 2 내지 7% 내에서 어떻게 해요? 80%의 수익을 준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닥권이나 상승세 중간에.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긴 보합에서 상승을 위한 충분한 시장 에너지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많다. 아,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삼양식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여기서 안 간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아유, 전문가님, 가지도 않는 종목 10개월 동안 징그러워. 징그러워. 전문가님, 징그러워. 아유, 여기서 뭡니까? 이게 가지도 않는 종목. 진짜 그랬습니다. 하, 여기서 사가지고. 전문가님, 진단해주세요. 뭔데요? 아, 좋은데요? 들고 가세요. 아이고,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댕강 잘라버렸어. 우리 분 이제부터 삽니다. 템플턴은 이때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라, 또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딱 그러더니 이게 여름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그동안 우지파동 10년 소송이 무죄 판결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닭볶음면이 한랄식품의 승인 떨어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얘가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10만 원이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전 회장이 또 무슨 뭐 그죠? 횡령 사건 터지는 바람에 곤두박질 쳤다가 또 나갑니다. 거기다가 소송이 또 뭐가 들어갔어요? 미주 지역에다가 미국에다가 닭볶음면 파는 데는 삼양식품 말고 또 하나 판매사를 따로 정해뒀는데 그걸 지키고 얘가 몰래 팔았거든요. 걸려서 어떻게 해요? 40억인가 얼마 배상을 해줬죠? 그래서 합의 보면서 뒤늦게 발표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해서요? 또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아서 또 얘도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역시 잘 팔려. 잘 팔려. 그러니까 신고가. 이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도전 비전, 이거 뭐죠? 삼양식품, 도전 비전. 아이고, PBR이 지금 7배가 넘어도 가는데 뭐 PBR 3이면 고평가라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동부 하이텍 나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끝났나요? 반도체 정말 무섭다. 원희가 주가 상승 조정 들어올 때면 개인들은 다 팔아버립니다. 전문가님 주도주라 하는데 믿음이 갈까요? 아, 역시 주도주가 정확히 맞네요. 우리 유리원이 올라가니까 신고가 내니까 진짜네 진짜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경기는 늘 변동하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트렌드를 읽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는 최선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를 때 여러분은 석유 생산 업체를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에너지 과다 소비 기업을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경기 호조로 기준금리 인상은 누구를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은행주잖아요. 예대마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늦게 올리니까 그 수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도를 잡는 방법이, 은행주 가네. 은행주 사야 되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은행주는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죠. 돈을 못 벌잖아요, 은행이요. 도망가야 되죠. 이제 점포도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러면, 정말일까? 늘 트렌드를 주목하면서 주도주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투자란 늘 모험적으로, 낙관적인 사고로 현상 분석에 매진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장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또 금리 흐름,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새로운 기술과 발명, 이런 것들이 주가를 갖다가 강력하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것은 뭐 재료다. 그죠? 촉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내일 지배할 트렌드를 여러분이 포착하실 때 신루타를 칠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단기에 끝난 시한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라톤과 비슷하다. 주식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변화에 유일하게 대처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도주에 편승하게 되면 수익이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백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세요. 이런 걸 배워야 돼.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전문가님 방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투자에 대한 안목을 빨리 볼수 있습니까? 난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주식과 연관해서 끊임없는 해석을 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아,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 방에 와서 6개월을 공부하고 나왔어요. 전문가님, 다른 전문가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전문가님이 가만히 강의 듣다 보면 뭔가가 안목을 빨리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간단하지. 뭐가 어려워요? 끊임없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기업의 촉매가 나오면 실적이 어느 기업이 좋아질지 끊임없이 분석해 보다 보면 아! 이 종목을 갖고 가면 이게 주도주가 가겠구나. 그 다음에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종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주도주 아니라고 하는데 템플턴은 주도주라고 계속 우겼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와서 이제 신고가를 내니까, 주도주 맞네. 반도체가 주도주 맞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변화에,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장 변화의 유연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큰 흐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부족한 것도 생각 없이 자기 소중한 돈을 시장에 그냥 내다 버리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그냥 주문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급등 나간다, 얼마 간다 그러면 갖다 그냥 돈 갖다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요. 내가 기업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왜 종목을 사는지, 그 종목을 매수해서 매도해야 되는지 투자 원칙도 없어요. 왜 언제 잘라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대로 질러. 경기가 최악으로 간다고 그럴 때 DRAM 고정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에 기업의 쌀인 반도체 경기를 보고 원희가 이표를 추천해서 수익으로 275%? 예. 유가가 20달러, 6달러를 기록하고 20달러를 깬다고 불황으로 간다고 그럴 때 거꾸로 정유주를 산 거예요. 에? 미국 연방 기준금리 상승을 보고, 이거는 은행주가 나간다. 4대 은행을 추천한 거예요.
2030년 전기차가 전 세계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 쓸어 담아라. 전기차 쓸어 담아라. 아니나 다를까 수백 프로 나갔죠. 그리고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니까 한 종목이라도 무조건 장기 보유하라. 현대자동차도 울산 공장을 전기차로 인원 40% 감산하면서 전기차로 바뀔 거고요.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기차로 바꿨죠. 수익국대님도 어서 오시고. 뉴스를 보고 과신하지 말고 행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돈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죠? 돈 냄새를 맡으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단기적인 높은 수익률 논리라는 조급한 욕심으로 무리한 선택보다는 개별 종목을 선정할 때 뉴스도 깊게 읽어보고 산업 현장 동향이라든지 방향성을 예측하기에 주요 자료를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화가 되면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볼 때라도 증권면보다는 산업면의 비중을 보고 읽으면 투자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그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 뉴스를 검색하십니까? 아, 뭐, 포털 사이트 매일인데, 숨쉬 올 때마다 이렇게 읽어보면, 가서 봐,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좋은 얘기 나왔네. 그러면 산업에서 뭐가 개발이 됐대? 가면서 그럼 어느 기업에 영향을 줄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전문가님, 나 그거 배우라고 왔어요. 차트는 많이 배워서 지금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론, 전문가님, 나 롯데 쇼핑, 롯데 손해보험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 지금 싼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롯데 손해보험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업황이 그렇게 잘 가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손해보험이 그렇게 시장이 널려 있나요? 물론 그것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의 수많은 수요자를 갖다 창출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그죠 보험 수준은 거의 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보험회사를 갖다가 파는데 안 팔려서 수수료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죠? 매수자의 수수료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체결하는데 설왕설래하고 안 돼가지고 간신히 매도자가 손해보는 천에서 수수료도 모두 그러면서 손해보험 회사가 매각된 건 알아요? 그랬더니 그만큼 힘들구나.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박살난 거예요? 금감원에 이제 경영 간섭까지 들어간 게 누구예요? 한화 손해보험이잖아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삼성생명은 잘 나갈까요? 별 볼 일 없죠? 예?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서 뭐, 얼마나 보험이 그렇게, 인구가 펑펑 늘어난다 그러면 얘도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인구가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단 한 가지만 봐도, 그럼 얘가 올라가 봤자 반등파뿐이 더 나오겠어요? 주도주는 갈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서 통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다양한 다방면의 독서와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훈련이 돼야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높이는 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렇게 실제로, 어디 갔어? 예. 이건 또 뭘까요? 오늘 올라갔나요? 오늘 떨어뜨렸네요. 뭐죠? 스마트폰 수혜주. 거기다가, 미국의 이란 사령관 암살. 그죠? 살레이만인가 뭐 그죠 리퍼 드론 그죠 침묵의 암살자가 부각되면서 신고가 연결 갔었죠. 그럼 이 끝났을까요? 안 끝나겠죠. 드론 택배, 스마트폰 택 수혜 그죠 다 수혜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율자동차 7월 달부터 시행 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전기차.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아, 그죠? 뭐가 되는 거구나. 역시, 그래서 KB금융, 미국 기준금리 올릴 때, 2016년 1월 12일 날 기준금리 올릴 때, 4대 은행을 사라. 우리 4대 은행을 미리 사고, 8월 달에 가서 무료방송에서 추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가죠. 포스코 케미칼, 전기차 나갈 때. 간다. 주도주로. 2017년 2월 달. 주도주 간다. 뭐, 예코프로, 예, 뭐, 전부 사가지고 그냥 펑펑. 이게 수백 프로 가는데. 아니, 주도주가 가는데 수백 프로 가는데. 아니, 100%만 올라가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 잘라버리는 게 어딨어요. 가담합니까? 주도주가. S월드 마찬가지죠. 주도주 갈때 무슨 일을 벌인가. 유가 폭락구에. 그죠? 26달러 깬다. 이건 제가 볼 때마다 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가 가슴 아프냐? 한진해운이 깡통난 게 가슴 아픈 거예요. 템플턴이 깡통난 게 아니고, 저는 뭐 추천도 안 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한진해운 샀다가 깡통난 걸 무진장 많아요. 한진해운이 그러면 왜 깡통이 났냐? 이 주식을 28.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4년 12월에 바닥을 칠때팔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된 거예요. 왜? 한진해운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채권자들이 아우성을 쳤지요. 1년 반만 보유했으면요, 자그마치 3조를 땡겨옵니다. 1년 반만 지났으면 해결 다 됐어요. 근데 이거 못 기다려줬죠. 1년 반을. 그러니까 그런 거 면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 한진해운이 운명이 닿으려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운명을 1년 반만 연장만 해줬어도 한진해운 다시 살아나서 5대양 6자대주를 지금도 아마 횡보하고 다녔을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는 참, 아, 사람의 운명이나, 인간의 운명이나, 기업의 운명이나, 딱 60년 만에 망했는데요. 그죠? 사람은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까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도 10년 후에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기 눈에 지금 가리는데요? 모든 게 눈이 가리는데 보입니까? 그죠? 자, 주식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볼수 있는 눈이 키워졌을 때, 여러분이 안목을 보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역시 가는 거고요. 한진해운이 굉장히 어려운 거, 돈이 못 벌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여러분은 빨리 도망 나왔으면, 아무 일도 없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한진해운 이름 때문에 샀죠. 전문가가 추천해서 샀죠. 부실 종목이라는 건 분석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제거는 우리 회원들한테 절대로 사지 말라. 부실 종목이다. 위험하다. 결국은 깡통 내버렸죠. 여러분이 그래서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 먹다고 여러분이 그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석으로 갈때 여러분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시간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세 번째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제가 가는 길은 끊임없이 이겁니다. 저는 가치 투자를 하면서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요. 그죠? 제 투자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교육, 행복한 주식 투자, 행복한 동행을 하는 거고요. 평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투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정상적으로 가는 길, 투자의 안목도 자꾸 듣다 보면 안목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서 매수하는 방법, 차트는 어떻게 들고 가는 방법, 주도주는 어떻게 발굴하는 방법, 자, 차트에서 추세 매매를 갈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올바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 시간은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오후는 2시에서 3시 반, 그 다음 저녁은 8시 반에서 10시. 어제도 10시 좀 넘어서 끝났나요? 그저께는 10시 37분이 끝났는데요. 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다 답변을 해줄 때까지 안 끝납니다. 밤늦게라도, 농담 삼아 제가. 아, 12시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그래서 정성으로 가는 길, 그죠? 주도도 찾는 법.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을 제대로 가르치고요. 포트폴리오 짜는 거에서 1강, 2강, 3강, 4강, 그 다음에 5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가니까 잘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유, 오늘 캐시 택은 아주 날라갔습니다.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